자, 이번 강의는 394페이지 지상권이죠. 지상권에 대해서도 출제 가능성이 있죠. 출제가 되면 또잘 틀리시는 부분인데 좀잘 정리하면 됩니다. 지상권은. 자, 한번 정리해 보죠. 자, 지상권이라는 권리는 뭐냐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남의 땅을 쓸수 있는 물건을 우리가 지상권이라고 하는데요. 목적에 제한이 있습니다.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수 있는 거리예요. 따라서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이거든요. 여기서 좀 조심할 게 있습니다. 자,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이 을의 것이고 을이 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소지사용권인 지상권이 있다는 얘기는 을은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고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다는 얘기죠? 지상권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상권은 토지에 대한 권리라는 거꼭 가져가야 돼요. 따라서 건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돼서 건물이 없어졌다면 을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 없어지는 것이지 토지 지상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지상권은 건물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토지 사용권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 대쪽이죠? 그 다음에 성질에서 4번 보시면 토지 사용의 대가인 지료는 지상권 요소가 아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지상권은 원칙이 무상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없으면 지료를 청구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지료를 지급하기라는 특약이 존재해야 비로소 지료를 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어야 2년분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소멸 청구가 가능하게 되고요. 또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등기가 필요하다는 점이죠. 왜냐하면 지상권은 원칙이 뭐예요? 무상이니까요. 이게 아주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은근히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되고요. 원칙적으로 무상이다부터 시작하셔야지 무상이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해하시게 되면 나중에 함정에 빠지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임차권과의 비교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임차권까지 공부하고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될것 같고 우측에 보시면 지상권에 취득해가지고 설정계약과 등기람으로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흔한 것은 아니고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에서 2번 법정지상권이 일반적인데 이 법정지상권에 대해서는 뒤에서 따로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396페이지 오시면 존속기간이 나오죠. 자, 정리를 해보죠. 최장기간 무제한입니다. 지상권에 관한 최장기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따라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영구무한으로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최단기간이죠. 보장이 됩니다. 최단기간은 어떻게 보장이 되냐면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따라서 만약에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다면 최소한 보장되는 기간이 30년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견고한 건물이 아닌 일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최소한 15년이 보장이 되고요. 건물도 수목이 아닌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최소한 5년이 보장되게 됩니다. 최소한 보장되는 기간인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지상권을 설정하면서 견고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데 10년이라고 정했다면 무효입니다. 최소한 몇 년이요? 30년이 보장이 돼야 되니까요. 또 만약에 지상권을 설정하면서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짜리가 되고요. 만약에 지상권을 설정하면서 지상물의
종류도 정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중간직인 15년이 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98페이지 오시면 지상권제 갱신 충고권이 나오는데 소멸과 함께 한꺼번에 할 겁니다. 자, 지상권이 소멸이 됐어요. 그러면 원칙이 원상복구, 원상회복입니다. 따라서 건물이 현존하면 그 건물을 철거해야 되고요. 수목이 현존한다면 수목을 제거해 줘야 돼요. 다만 멀쩡한 건물을 때려 부수는 것이 아깝다라면 지상권 설정자가 누구죠? 토지 소유자가 때려 부신이 나한테 팔란 의미에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정당한 이유 없이 지상권자는 거부할 수 없다. 이 지상물 매수 청구는 형성권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상권이 소멸하게 되면 원상회복, 건물을 때려 부셔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멀쩡한 건물을 때려 부시는 것이 아깝다는 의미에서 지상권 설정자, 토지 소유자가 팔라고 요구하면 안 팔 이유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다만 여러 가지 소멸 사유 중에서 존속 기간이 만료됐다는 사유로 소멸한 경우만은 꼭 원상회복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때는 한 번 더 하자. 갱신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 갱신 청구에 대해서 거부한다면 이때 오히려 이제는 지상권자가 내 건물 사라는 의미에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게 되는데 지상권 설정자 토지 소유자는 거부할 수가 없으므로 요 지상권자가 행사하는 이 지상물 매수권도 형성권인 거죠. 자,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지상권자가 내 건물 사라는 의미에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은 원칙이 아니라 예외예요. 따라서 특별한 요건이 필요한 거죠. 첫째,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해야 됩니다. 다른 사유로 소멸하게 되면 건물 때려 부셔줘야 합니다. 두 번째, 갱신 청구했다가 거부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됐더라도 바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는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이것도 원칙과 예외를 거꾸로 이해하시는 분이 많아서 틀릴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 39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지상권에 효력해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399페이지 보시면 점유권과 물권 청구권이 나오겠죠. 물론 지상권은 물권이니까 절대권이니까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고요. 또 사실상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권도 있고 또 물권이니까 물권 소유권 인정이 되고요. 또 3번 상린관계가 관한 민법 규정에 적용되겠죠.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것은 2번 지상권의 처분이죠. 지상권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요. 임대할 수 있고 담보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상권을 양도하거나 지상권자가 임대하거나 담보 설정하고자 할 때 지상권 설정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첫째는 지상권은 부종성, 수반성이 없다는 거죠. 따라서 건물에 관한 소유권만 팔 수도 있고요. 지상권만 따로 양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또 이것은 뭐예요? 강행 규정이라는 점이죠. 따라서 특약으로도 뭐 할 수 없어요?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지상권에 관한 양도 금지 특약을 하게 되면 무효입니다. 그러한 특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지료 지급 의무는 이 부분이죠. 아이고, 원칙적으로 무상이다. 따라서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어야 지료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년분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소멸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2년간이 아니라 2년분이죠. 2년치.
따라서 2년 동안 안 내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안 낸 것을 합산해 보니까 2년치가 된다. 그때도 소멸 청구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400페이지 보시면 지상권의 소멸이 나오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이다. 지상권 설정자가 때려부시니 나한테 팔라는 의미에서 지상물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데 형성권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다. 그 다음에 401페이지 보시면 3번 유익비상한충권이 나옵니다.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지상권이든 전세권이든 지역권이든 직접 지배권이에요. 따라서 스스로 알아서 사용 수익해야 되니까 지상권자든 전세권자든 지역권자든 필요비상한충권은 없어요. 다만 유익비상한충권만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강행규정인데 지상권에 관한 요 내용은 다 뭐죠? 강행규정입니다. 특약으로서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유익비에 관한 부분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났죠? 정리하는 의미에서 402페이지 보시면 기본 확인 문제가 나와있죠. 풀어보죠.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상권자는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타인의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자유롭게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할 수 있네. 2번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의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 있으나 지상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는 없다. X. 부정성, 수반성이 없다. 따라서 지상권만 자유롭게 양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답은 2번이죠. 3번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30년이다. 맞죠?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최소한 30년이죠. 4번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이 요소가 아니어서 지료에 관한 유상 약증이 없는 이상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맞죠? 원칙적으로 무상이기 때문에 지료 지급하기에는 특약이 있어야지만 지료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5번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는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인정분해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소멸 청구할 수 있고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특수지상권에서 구분지상권이 나오죠. 구분지상권이라는 것은 땅속의 특정층, 땅 공간, 땅 위의 특정층, 땅 속의 특정층이나 땅 위의 특정층에서 설정하는 토지 사용권을 우리가 구분 지상권이라고 해요. 보통 지하철을 건설하거나 뭐 KTX 철도를 놓을 때 구분 지상권을 많이 설정하게 됩니다. 자, 주의할 점은 두 가지인데 첫째,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구분 지상권은 존재할 수 없다. 구분 지상권의 목적에서 뭐는 빠진다고요? 수목. 그래서 건물, 공작물만 목적이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주의하실 점은 구분지상권 설정할 때는 토지 소유자와의 설정계약과 등기함으로써 설정하게 되는데 토지 소유자 외에 다른 권리자가 있다면 다른 권리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가 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다음 404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분묘기지권이 나와요. 자, 분묘기지권도 지상권의 일종이니까 타인의 토지 사용권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일반 지상권과 다른 점은 뭐냐면 목적이 다른 거죠.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뭐가 되는 거죠? 분묘기지권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분묘기지권이란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예요. 개념에도 조심할 것은 지상권과 유사한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얘기거든요. 자, 갑이 자신의 선치를 모시는 묘를 분묘를 을의 토지에 설치했다. 그래서 을이 갑이 을의 토지에 분묘 기지권이 있다라는 말은 갑은 분묘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있고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죠? 분묘 기지권이 있다는 얘기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묘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토지 사용권이죠. 2번 성립 요건인데 발생 원인이 필요합니다. 1. 원칙이죠. 토지 소유자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묘를 썼거나 2.
아니면 승낙 없이 무단으로 묘를 쓴 경우에는 20년 지나면 취득취하게 됩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갑이 남의 땅에다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묘를 썼다면 당연히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이기 때문에 20년 지나서 취득취하게 되는 것은 소유권이 아니라 분명 기지권임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아니면 3번 임야를 거래하면서 토지를 거래하면서 분묘를 이장한다, 철거한다 같은 특약이 없다면 새로운 소유자는 전 소유자에게 분묘 기지권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셋 중에 한 가지 원인이 필요하고요. 또 반드시 시신이 있고 분묘해야 되니까 봉분이 있어야 됩니다. 봉분. 자, 분묘 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이기 때문에 등기할 수 없습니다. 등기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분묘 기지권이 있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시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봉분이죠. 따라서 봉분이 있어야지만 분묘 기지권이 인정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및 효력. 자, 분묘 기지권이 인정된다면 봉분 밑바닥 땅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까지 확장이 되고요. 분묘 기지권이라는 것은 이미 있는 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묘를 새롭게 신설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합장할 수 없어요. 단분 형태든 쌍분 형태든 합장할 수가 없고요. 존속 기간은 원칙적으로 약정 기간 동안 존속합니다. 다만 존속 기간에 약정이 없다면 수호하고 봉사하는 한 계속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지료는 원칙적으로 무상입니다. 따라서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없는 한 지료를 청구할 수가 없는데 유의하실 것은 최근 판례인데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년째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토지 소유자가 소멸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확인 문제죠. 2018년도 문제네요. 관습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 아 이거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하고 풀어봐야 되겠네. 그 다음에 사법 5페이지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입니다. 자,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공부하게 원래는 다섯 가지인데 세 가지를 공부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나온 거거든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같았어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일정한 사유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이 건물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건물이 존재하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일정한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건물 소유자가 취득하게 되는 토지 사용권이 뭐가 되는 거죠? 법정지상권이 되는 거예요. 일정한 사유는 뭐 전세권이 설정된 후에 달라질 수 있어요. 그것은 전세권에서 공부합니다. 또 저당권 실행으로 달라질 수 있어요. 그거는 저당권에서 공부합니까?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가지는 우리가 시험법이 아니니까 안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그 네 가지를 제외한 매매, 기타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이때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건물이 존재하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매매 기타 사유로 달라지게 되면 건물 소유자가 취득하게 되는 토지 사용권을 우리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요건입니다. 건물이 있기만 하면 됩니다. 무엇이든 미등기든 불법이든 따지지 않습니다. 건물과 토지 소유자 같았어야 됩니다. 언제요? 매매 기타 사유가 있을 때. 따라서 맨 처음부터 건물과 토지 소유자 같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매매 기타 사유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데
요 기타 사유는 다양하게 쪽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기억하냐면 제외되는 거, 안 되는 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환지 처분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 두 번째, 원인행위 실효입니다.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토지가 공유인 경우에. 이 경우에는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발생하는 경우까지는 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토지가 공유인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또 법정지상권,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니까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땅이 갑의 것이고 을이 갑으로부터 허락을 얻어서 건물을 신축했어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달라요. 법정지상권 발생하나요? 안 하겠죠. 왜요?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같았다가 달라져야 되니까 건물을 신축할 때부터 이미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상태라면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갑의 소유가 되겠죠. 근데 갑이 건물만 팔고 건물만 이전 등기를 해줘서 땅은 여전히 갑의 것이지만 건물은 을의 것이 됐어요. 그러면 매매할 때 건물이 있었고 건물과 토지소유자 같았는데 달라졌으니까 을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겠죠. 그죠? 근데 이 법정지상권은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니까 뭐 할 필요 없습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상태에서 토지가 예를 들어서 정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가 됐더라도 을은 자신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등기 없이도 정에게 뭐 할 수 있습니까? 대항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을이 이 건물을 병에게 팔고 건물을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병이 건물에 관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문제는 이때 병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느냐? 취득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지상권은 토지에 대한 독립된 권리이기 때문에 부정성 수반성이 없어요. 건물이 팔렸다라도 지상권이 자동으로 쫓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병은 지상권이 없으니까 건물을 철거해 줘야 되느냐? 건물을 철거해 줄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아직도 을이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니까요. 그래도 병은 을을 대위해서 갑이나 정에게 지상권 설정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건물을 뭐 해줄 필요는 없어요? 철거해 줄 필요는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건물을 철거해 줄 필요는 없는데 병에게 뭐가 없습니까? 지상권이 없기 때문에 그 사용이익은 토지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대해서는 다 끝난 거예요. 자, 기본 학위 문제 풀어볼 건데요. 404페이지 하단의 기본 학위 문제입니다. 관습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무가 건물을 위해서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X. 건물이 존재한다면 무호가든 미등기든 따지지 않습니다. 2번 국제징수법에 의한 공매로 인하여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X죠. 자, 매매 기타 사유로 달라지는 거죠. 물론 요것만 아니면 되잖아요. 환지도 아니고 원인행위 실효도 아니고 토지도 공유가 아니니까 결국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 거죠. 3번 건물만을 매수했어요. 자, 건물만 팔고 건물만 이전 등기 받으면 을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대지에 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우리 판례는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건물만을 매수하면서 그 대지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습상 법정 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4번.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처음부터 독립인 소유가 아니었더라도 그중 어느 하나를 처분할 당시 매매 기타 사유가 있을 당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다면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니까 그중 어느 하나를 처분할 당시 동일인 소유에 속했다면 관습상 법정 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답은 뭐죠? 4번이죠. 5번. 갑으로부터 그 소유 대지와 미등기 지상 건물 양수한 을이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은 상태에서 병에게 대지를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을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X입니다. 이건 우리 판례가 법정지상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예요. 자,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도 갑의 것인데 이 건물이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었어요. 근데 을이 땅도 샀고 건물도 샀거든요. 그죠? 건물도 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지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는 등기가 이루어져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건물이 미등기 건물이어서 을은 자기 앞으로 등기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건물은 형식상 누구 거죠? 갑의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근데 문제는 법정 지상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건물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건물을 철거당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갑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을이 건물을 철거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부당하죠. 왜요? 을은 건물까지 샀잖아요. 그죠? 따라서 형식상의 소유자인 갑에게는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지와 건물이 함께 매매된 경우에는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무허가 미등기가 아니라 토지와 건물이 함께 매매된 경우에는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5번은 X가 됩니다. 자, 문제 하나 더 있습니다. 교재 406페이지 보시면 2020년도 문제가 있죠. 자, 406페이지 기본학위 문제입니다. 갑은 X토지와 그 지상의 Y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Y건물을 을에게 매도하고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주었다. 그 병은 을의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 경매로 인해 Y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을과 병의 각 소유권 취득에는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조건이 없다. 이가는 설명으로 옳은 거죠. 자, 여기서 좀 달라진 게 뭐냐면 을에서 병으로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이 넘어간 것이 아니라 강제 경매를 통해서 소유권이 넘어갔죠. 자, 여러분 알다시피 경매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등기하지 않아도 병은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또 따라서 갑이 가지고 있던 을이 가지고 있던 이 법정지상권도 병은 등기 없이 뭐 하게 됩니까? 취득하게 됨을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1번 병은 등기 없이 갑에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경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2번 갑은 병에 대하여 Y 건물의 철거 및 X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물론 맞는 질문이죠. 3번 병은 Y 건물을 개축한 때에도 갑에게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맞아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지상권이라는 것은 토지 사용권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땅이 갑의 것이 건물이 병의 것이면 병이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지상권 있는 상태라면 건물을 철거하더라도 지상권이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는 거죠. 그죠? 따라서 병이 이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지었더라도 이 병에게는 계속 뭐가 인정이 돼요? 지상권이 인정되는 거잖아요. 개축이라는 말은 뭐예요? 때려부시고 다시 지었다는 거죠. 따라서 때려부시고 다시 지었더라도 이 병이 가지고 있던 지상권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니까 3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4번
갑은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로가 결정되지 않았더라도 을이나 병이 2년 이상의 지로 지급 지체를 이유로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X다. 왜요? 원칙이 무상이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이런 거 참 잘 들려. 원칙이 무상이니까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어야, 지료 지급에 관한 결정이 있어야 2년치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뭘 당합니까? 소멸 청구를 당하기 때문에 답은 먼저 4번이 되는 거예요. 원칙이 무상이다. 꼭 가져가야 돼. 5번. 만일 병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등기하지 않고 Y 건물만을 정에게 양도한 경우 청은 갑에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맞죠?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어떻게 해요? 병에서 정으로 바뀐 거죠. 병이 가지고 있는 건물을 정에게 뭐 했어요? 양도했죠. 매매를 원해 등기했다면 이 정은 아직 뭐 왔습니까?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5번도 맞는 질문이네요. 작년도 시험 문제인데 진짜 굉장히 어렵게 나온 겁니다. 굉장히 어렵게 나온 거고요. 이렇게까지 어렵게 나오진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에서 지역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